진짜 음식으로 만들 거예요? 아니죠. 저희가 액계로 음식을 표현해 볼 거예요. 아, 재밌겠다. 그러면 하나하나씩 만들러 가볼까요? 고고씨! 먼저 저희가 준비한 그릇입니다. 짜잔! 먼저 가위바위보를 해서 누가 먼저 만들지 정하도록 할게요. 안 내면 진거 가위바위보! 저부터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먼저 여기다가 밥을 만들어 볼게요. 짜잔!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요. 먼저 이 피피 알갱이들을 부어줄게요. 그리고 먼저 만들어둔 클리어 슬라임을. 어머! 와! 피피 알갱이 너무 많이 들어갔어요. 아니에요. 밥은 많이 드셔야죠. 아, 밥 순이. 순이가 뭔가요? 아, 밥 많이 먹는 순이요. 아우, 자그마미 가면 갈수록 아재가 되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거는 투명해서 밥 같진 않아요. 그래서 하얀색 물감을 넣을 거예요. 어머, 나도 밥 만들어야 되는데. 내 것도 만들어주세요, 미니메이님. 자기 건 자기가 알아서 합시다. 하지만 미니메이님은 내가 맨날 하는 밥 먹잖아요. 왠지 밥 안 해줄래? 안 돼. 이렇게 됐는데요. 얘를 좀만 이렇게 붙여서 양이 확 늘어났어. 어, 밥순이. 또? 안 돼. 아, 이거는 손으로. 오, 밥 됐어, 진짜. 오. 소리가 참 찰지네요. 완전 하얀 흰 쌀밥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밥을 만들었으니까 개그맘도 만들러 가봐요. 개그맘은 뭘 만들 거예요? 저는 오늘은 일식 컨셉이에요. 그래서 오. 여기 돈가스하고 라이스 담을 거예요. 밥은 저와 똑같이 만들 건가요? 더 맛있게 만들 거예요, 저는. 알겠어요. 그럼 만들어주세요. 네, 고고 씽! 저는요, 이 돈가스를 만들기 위해서 이 매직 스펀지를 준비했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크니까 제가 한번 잘라볼게요. 안 잘라져! 오! 안 잘라져요. 제가 잘라볼게요. 역시 미니미니님의 괴력입니다. 자, 그러면 이걸 잘 부숴주세요. 자, 이렇게 잘게 부숴줍니다. 이 정도 잘랐으면 이제 클리어 슬라임을 넣어서 섞, 섞어보겠습니다. 오, 대박 대박. 오. 잘 붙나요? 오, 네, 너무 잘 붙어요. 다 붙었어요? 양이 이만해졌죠? 어머! 스펀지 더 넣어야 되나요? 아니면 클리어 슬라임을 더 넣어야 되나요? 스펀지를 더 넣어야 되죠. 스펀지를 더 넣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스펀지와 클리어 슬라임을 넣고 잘게 잘게 부숴가면서 반죽을 했습니다. 뚜껑을 넣어서 돈가스 모양 만들겠습니다. 발색! 뚜껑이 쭉쭉쭉쭉쭉쭉쭉쭉쭉. 자, 이번엔 주황색을 넣어보겠습니다. 오, 색깔이 오. 참 주황주황하네요. 과연 어떤 색이 될지? 10분 동안 열심히 반죽해봤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네. 오, 와, 진짜, 오, 신기하네요. 우와, 오, 그럴싸한데요? 먼저, 피피, 시스탈. 그 다음은 클리어 슬라임을 넣겠습니다. 자, 이제 물감, 하얀색 물감을 넣겠습니다. 자, 섞겠습니다. 이제 준비한 라이스, 밥을 올려놓겠습니다. 슈. 왕돈가스 같죠? 저는 이번에 여기다 계란찜을 만들어 볼 거예요. 먼저 아이클레이를 뜯어서 물을 부어줄게요. 손으로 액게 만들기가 되어버렸다. 아~ 개그맘 물풀 넣어주세요. 네, 갑니다. 그 다음에 소다 넣어주세요. 네. 자, 소다 한 꼬집? 한 꼬집. 자, 한 꼬집. 한 꼬집 더. 오케이. 슈. 짠, 이렇게 뭉쳤는데요. 너무 딱딱해서 수딩젤을 넣어줄게요. 딩젤딩젤 수딩젤. 어, 부드러워졌네요. 노란색 물감을 넣어볼까요? 오, 이 정도면 베리 굿. 계란찜 위에 파도 표현해줄 건데요. 그거는 마지막에 해줄게요. 예. 계란찜 윤기가 자르르 흐르죠. 그 다음으로 개그만 만들어보세요. 저는 이제 우동을 만들어보겠습니다. 오, 우동. 돈가스와 우동은 환상 조합이죠. 네, 우동 국물을 위해서는 일단 클리어 슬라임을 넣겠습니다. 자, 우동 국물 색깔을 내기 위해서 식용 색소를 넣겠습니다. 네, 식용 색소를 넣어보겠습니다. 오, 우동 국물 색깔. 아, 이 정도가 좋을 것 같아요. 면은요, 나중에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왜요? 아니면 미리 섞여서 안 예쁠 것 같거든요. 그 다음으로 저는 소세지를 만들어볼게요. 소세지는 그냥 클레이로 표현을 할게요. 비엔나 소세지인가요? 맞아요. 그렇게 많이? 너무 많은가요, 소세지? 그릇은 조그만한데. 그냥 먼저 빨간색, 그리고 갈색. 이제 비엔나 소세지 모양을 만들어볼게요. 이렇게 한 다음에 칼집은 두 개. 아, 예쁘다. 짠. 우와, 진짜 비엔나 소세지 같아요. 그럴싸하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저는 치킨무와 단무지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어떻게 만들 거예요? 스펀지를 잘라서 치킨무 모양으로 만들 겁니다. 그래요. 자, 이렇게 제가 스펀지를 잘라서 치킨무를 만들었습니다. 자, 단무지는 이 클레이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란색 단무지 색깔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노란 물감을 묻혀보겠습니다. 아, 손에 묻을까봐. 아, 그러면 보시고. 우와, 진짜 단무지 같아요. 기가맘의 단무지 수업. 자, 노란색 클레이를 꾹 눌러서 이렇게 만들어줬어요. 자, 책상에다 대고 툭툭툭툭. 그 다음에 이제 끝에 각을 세워줍니다. 오. 자, 이렇게 해야 단무지 모양이 됩니다. 그렇군요. 치킨무와 단무지 완성. 그 다음으로 저는 짜잔, 여기다가 빙수를 만들어 볼 거예요. 짠, 진짜 눈꽃 같은 가루를 샀는데요. 먼저 이거를, 진짜 눈꽃 같죠? 이렇게. 어머, 그 자체로 얼음 같아요. 이제 클리어 슬라임을 넣어볼게요. 조심해서 먼저 얘를 이렇게 올려준 다음에 이 눈꽃 송이 가루를 좀 더 위에다가 올려줄게요. 진짜 팥빙수 같게. 그 다음으로 제가 준비한 토핑을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짠, 이거를 준비했는데요. 오, 아, 완전 이쁘다. 이제 완성. 저는 이제 돈가스와 함께 마실 맥주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클리어 슬라임에 식용시설 넣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옐로우, 노란색, 오, 색소, 그 다음에 주황색 섞어서 뿅. 기포가 진짜 맥주의 그 탄산 같아요, 탄산. 아, 맞아요. 그러면 이것을 잔에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맥주 거품을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품을 표현하기 위해서 클리어 슬라임 위에 이 정도 넣어볼까요? 좀 더 거품을 풍부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제가 소소기를 넣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거품을 넣어보겠습니다. 자, 드실 분. 자, 미소년자는 안 되고요. 건배. 저도 이제 마지막으로 음료수를 만들어볼건데요. 저는 무슨 음료수를 만들어볼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주스를 좋아하시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저는 파워에이드를 해볼까요? 네, 그럼 클리어 슬라임을 준비를 해주시고. 네. 클리어를 파워에이드. 오, 예쁘다. 탄산이 들어간 파워에이드. 짠, 이 정도면 됐죠? 네, 좋습니다. 미니미니님 치얼스. 굴가굴가. 저는 이제 계란찜에다가 파를 올려놓으면 되고, 저는 우동에 면을 만들어서 올려보겠습니다. 짜잔, 이렇게 파 표현을 해봤는데요. 클레이에 물감을 넣었군요. 맞아요. 그 다음 이제 이거를 파를 표현하기 위해서 칼로 잘 잘라줄게요. 저는 우동면을 이 클레이에다가 살짝 넣어보겠습니다. 우동면발, 쫄깃쫄깃한 면발을 길게. 자, 그러면 요 위에 얹어보겠습니다. 이제 파를 한번 썰어주세요, 개그맘님. 네, 파도 썰겠습니다. 자, 파를. 이거 진짜 같아, 우동. 완전 진짜 같아. 빠바바밤밤. 빠바바밤. 짠,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와, 진짜 돈가스 같지 않아요? 제게 더 리얼하죠.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대결을 해볼 거예요. 무슨 대결? 누가 더 잘 만들었나? 누가 더 자기 마음에 들게 만들었나? 여러분들이 투표해주시는 거예요. 아, 그럼 우리 미니덕님들이 투표를 해주세요. 제 거 투표 고고. 돈가스 고고 씽. 여기 우측 상단에 보이는 아이 버튼을 눌러서 투표를 해주시면 돼요. 이제 마지막으로 소개하는 겨 한번 섞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제 식품부터 소개해드릴게요. 이렇게 빙수, 소세지, 파워에이드, 계란찜, 밥 이렇게 있고요. 정말 밥이 밥 같죠? 오, 정말 소리가 좋아요. 계란찜. 어, 진짜 계란찜 같아. 우. 파워에이드. 정말 되게 뭔가 젤리젤리스럽죠. 색깔이 진짜 너무 예쁜 것 같아요. 그 다음 소세지. 소세지, 소세지. 어, 이거 섞을 거예요? 네. 잔이지. 빙수, 빙수. 엄마, 빙수는 어떻게 하려고요? 네, 놔둡시다. 이제 한번 여기 있는 것들을 다 섞어볼게요. 짠. 짠. 밥과 계란찜, 소세지, 에이드. 에이드랑 이거는 우우. 저의 도시락입니다. 다 섞은 무슨 맛이에요? 과연 어떤 맛일까요? 진짜 색깔 이쁘다. 오, 이렇게 됐어요. 이제 개그맘 보여주세요. 저는 이렇게 돈가스,
돈까스입니다. 라이스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맥주를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동. 아, 우동 정말 진짜 같지 않나요? 그 다음에 여기 단무지와 치킨무. 제가 다 섞어보겠습니다. 라이스. 그 다음에 돈까스. 자, 그 다음에 우동. 자, 단무지, 치킨무. 이 맥주는 정말 양보하고 싶지 않지만. 자,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섞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맛일까요? 진짜 웃긴 맛일 듯. 같이 설거지 완료! 완료! 누가 더 잘 만들었는지 아이 버튼에 투표를 해주시고 댓글에 왜 더 잘 만들었는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만드는 것이 결국 이렇게 됐어요. 다 섞었더니 이렇게 됐네요. 정체를 알 수 없는. 얘는 돈가스 영향인 것 같아요. 주황색이에요. 오늘은 이렇게 해서 개그맘과 함께 음식 액기 대결을 해보았는데요. 자, 어느 음식이 좋은지 좋은 곳에 투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꾹꾹꾹꾹꾹꾹 눌러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미미는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 바이바이. 한번 두 개 섞어볼까? 이거 두 개를? 응, 해보자.